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네. 계속해서 시원한 소식으로 더위를 좀 물리쳐볼까 싶은데요. 그래요. 사실 지금 전 세계가 한국인의 흥과 끼로, 네. 이른바 K컬처로 들썩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뭐 음악부터 스포츠, 영화까지 네. 각 분야에서 코리아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이번에는 댄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바로 지난달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컨트리 댄스 연맹에서 주관하는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나라가 당당히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오늘 굿데이 초대석에서 그 주인공 안동대학교 체육학과의 정숙희 교수를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야, 세계 챔피언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벨기에에서 돌아오셨는데 네. 오늘 저희 축하의 박수 한번. 그래요. 와! 네. 야, 너무너무 축하드리면서 먼저 네. 소감부터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아주 기쁩니다. 네. 그런데 세계 타이틀을 막상 받고 보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다 연령대별로 수준별로 있는데 제 연령대에 맞춰서 끝까지 세계 챔피언을 꿈으로 갖고 있었는데 보통 요즘은 이제 시니어들이 많이 이제 증가하고 계시고 옛날에는 노인이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르신 그래서 시니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단지 머리가 하얘서 실버가 아닌 시니어들은 경륜 그다음에 또 업적이 많으신 분들을 네. 높여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나이에 세계 챔피언 이걸 꿈으로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읽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세계 무대에 갔을 때 어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걸 네. 네.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전해드렸는데, 올해 나이가, 연세가 46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그만큼 그 젊음, 동안을 유지하고 계신데, 그 이번에 출전하셨던 제16회 WCDF, 세계 컨트리 댄스 연맹 세계 선수권 대회. 굉장히 그 권위 있는 대회라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대회인지 좀 네. 소개를 해 주시죠. 가장 그 라인댄스가 맨 먼저 시작이 된 곳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미국 서부의 그 개척자들, 카우보이들이 춤을 추게 된 데서부터 유래가 되었고, 그다음에 유럽으로 퍼져와서 이제 WCDF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저는 네, 이 유럽에서 펼쳐진 세계 대회를 다녀왔습니다. 저기는 벨기에 롬멜이었습니다. 살짝 경연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여섯 가지 클래식 라인댄스의 여섯 가지 종목 중에 첫 번째 작품이고요. 작품 하나하나마다 옷을 다 갈아입고 다시 출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섯 가지가 다 다른 성격입니다. 네. 그래서 저번은 바운싱이 있는 춤, 그다음에 바운싱이 없는 춤, 그다음에 우아한 왈츠, 그리고 큐반 차차, 그리고 펑키. 너무 다르죠. 그렇네요. 그리고 노벨티는 약간 뮤지컬처럼 연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언뜻 보면은 뭐 사교춤 같은데 실제로는 전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네, 멀다고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교춤은 파트너와 함께 하지만 라인댄스라는 것은 그냥 라인업 줄을 서다. 그래서 줄을 서서 모두가 한 방향을 보고 똑같은 작품을 방향을 바꿔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뭐 앞서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네. 말씀 주신 김에 그럼 라인 댄스는 어떤 댄스인지 네. 우리 교수님의 강의 영상을 준비를 아, 했는데 보면서 이어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합니다.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라인 댄스는 걸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네. 먼저 오른발, 왼발이 어디에 있는지, 네. 앞이 어디고 뒤가 어디고 좌우가 어딘지만 알면 그 악보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먼저 발 악보가 있고 그다음에 팔 동작이나 이런 몸의 좌우세 움직이는 거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일단 발이 다 똑같습니다. 전 세계 공통입니다. 아, 발은 다 똑같지만 약간의 위쪽 느낌은 좀 다를 수가 있겠네요. 네네네. 근데 저나 뭐 이양원 씨 같은 몸치들은 좀 따라하기 힘들 것 같아요. 다 저 하실 몸치 수 있습니다. 아닌데요?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요즘은 젊으시잖아요. 그런데 80세 되신 시니어 분들께서도 이렇게 앉았다 일어날 때 아이고 아이고 하시다가도
바로 일어나서 음악이 나오면 다 춤추십니다. 치매 예방에도 좋고요. 그 말씀이 인상적이네요. 아이고 아이고 하시다가 네. 음악 나오면 이제 다 일어나셔요. 벌떡. 네. 얼쑤 얼쑤 하시겠죠. 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근력이 좋아지는 거죠. 그만큼 운동 효과가 뛰어나고 또 재미도 있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어요. 네네네. 예. 그 라인 댄스 종목이 여러 개로 좀 나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교수님께서 이번에 여섯 종목에 한국 대표로 네. 참가를 하셔서 라인 클래식 골드 네. 예, 그리고 오픈 경기 두 부문에서 챔피언 네. 자리에 오르셨다고 얘기를 네네. 들었습니다. 이거는 챔피언이라고 하긴 사실 창피한데요. 라인 댄스에서 골드라는 거는 그 60대 연령을 말해요. 그래서 제가 60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어린 프라이머리부터 네. 이제 대개는 이제 20대도 있고 30대, 40대, 50대, 60대 있는데요. 작년부터 70대가 생겼습니다. 그 정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그럼요. 그런데도 엄청 스태미너도 좋고 춤도 잘 추시고 활력도 있으십니다. 그럼 70대 되시면은 바로 저 작품이 네. 다양하게 왈츠 작품 의상이고요. 독일 선수와 같이 대결을 했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예선을 거친 사람들이 본선에 이제 나왔고요. 여기는 같이 간 한국 팀들입니다. 한국 그 국가대표들? 네네. 네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인간은 안 났지만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들이죠. 아니 영상 속에 맨 위에 단상에 올라가 있는 거 보고 네. 같은 한국인으로서 굉장히 자랑스러운데요. 네. 처음에 챔피언 정숙희라고 했을 때 어떠셨어요? 숙희 정이죠. 오케이. 챔피언 숙희 정 했을 때 어떠셨어요? 네. 월드 챔피언 하면서 이름 불렀을 때 네. 애국가가 나올 때 정말 뭉클해서 따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좌우에 그 전광판에 태극기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예. 대회 기간 중에 또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이제 그 왜 이 대회가 챔피언 따기가 힘드냐면 그 레벨별로 있지만 이제 인터 부분부터는 전 세계에서 1등 한 사람만이 어디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저건 스무드라고 두 번째 장르예요. 네네. 그래서 의상도 다 다르죠. 네. 그래서 저거는 바운싱이 전혀 없는 네. 춤입니다. 네, 그래요. 그 라인 댄스가 이제 그 서구, 미국이나 호주 등지에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인기 있는 종목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이번에 우리나라 라인 댄스가 세계 최고임을 또 한 번 또 입증을 해주셔서 이야. 우리나라는 그 현재 네. 그 동호인 인구는 얼마나 돼요? 수준은 셀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초중 고등학교의 커리큘럼이 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센터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은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 온 거는 2007년에 3월에 처음 지도자 강습회를 하면서 전국으로 일파만파 번져갔죠.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개념을 다 알고 계신 듯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사실 교수님께서도 현대무용을 원래는 전공을 맞아요. 하셨다라고 들었는데 네. 어떻게 라인댄스에 또 입문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한국무용, 발레, 그래서 네. 마지막에 현대무용 했지만 주로 뭐 뮤지컬이라든지 네. 또는 도민체전 안무를 했다든지 뭐 그런 공연으로 했지만 저는 라인댄스를 보고 이게 제가 평생 가져갈 춤이다. 정말 이 춤이야말로 내가 죽기 전까지 발만 움직일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바로 이 장면이 바로 펑키입니다. 이 펑키, 60대에 펑키를 춘다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이게 20대하고 감히 할 수가 없죠. 하지만 이것도 다 하고 나니까 라인댄스 선수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각기 다른 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교수님, 라인댄스 춤사위가 네. 물찬 제비 같다. 굉장히 가벼우시네요, 경쾌하고. 네. 사실 3kg 줄여서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1년 동안 몸 관리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또 라인댄스를 추시는 네. 그 모습에서 확실히 느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마지막으로 세계 챔피언 또 라인댄스를 이제는 널리 이렇게 알리고 있는 또 홍보 대사기도 하시잖아요. 네. 저희는 또 궁금해집니다. 앞으로의 계획.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렇게 세계 협회도 있지만 한국에도 한국 라인댄스 협회, 대한 라인댄스 협회, 그리고 제가 소속한 코스카 협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데 그 회장님께서 마정수 회장께서 원조에
그 단체에서부터 시작을 하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저의 바람이 있다면 이제는 어떤 국제 행사를 제가 직접 주관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동이 이제 문화로운 도시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관광과 연계를 해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습니다. 네. 이번 여행하면서 보니까 K-POP, K-드라마를 보면서 한국말을 배웠다 그러면서 한국말로 다가오는 외국인들을 보고 그 K-문화의 위력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아, 라인댄스는 이제 다른 춤에 비해서 부드럽게 강렬을 살짝 더 전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다가도 갑자기 또 힘있게 또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삐끗할까봐 걱정되긴 하는데 어쨌든 운동 효과는 크다고 하니까 건강관리, 몸매 관리에 관심 있는 분들 꼭 한번 나중에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정숙희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데이식구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옆집에서 건너왔던 우리 오늘 이향원 씨 오늘 함께하니까 어땠습니까? 네, 저도 한때는 금요일에 또 진행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아, 그랬어요. 네, 오랜만에 또 놀라보니까 기분이 네. 색다르네요. 그래요. 네. 예. 아,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불볕더위 다음 주도 계속될 전망이니까 건강 관리 여러분 잘 하시고요. 네, 다음 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